청송군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합니다. 농업기계의 안전사용교육은 농업기계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계 사용이 미숙한 기농가 기초님 및 고령 농업인의 사고를 비워내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하고 손 소독제 비치, 개인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번 교육은 2020년에 신청받은 250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작동원리 및 취급조작법, 점검정비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주는 농업기계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조작이 어려운 트랙터, 농용 굴삭기 등 이기족을 집중 교육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새명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